이거 이제 개인 사유지예요. 개인 사유지. 이 안에서 이렇게? 응, 우리끼리 있는 거지. 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밖에 없어. 오늘 여기 장세차 왔어. 일단 피칭을 하고. 나오세요. 야, 여기 잔디다, 잔디. 인조잔디. 저기 화장실이야. 여기가 오늘 저희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보면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자, 충조가 이게 보이는 곳이고요. 야, 그래도 야, 요렇게 이렇게 돼 있어서 너가 위험하진 않겠다. 아빠, 나 잡아봐. 못 잡겠다. 잠깐만, 아빠 이제 세팅해야 돼. 자, 여기는 충북 제천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는 곳인데요. 캠지기 어플로 또 이번에도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개인 사유지인데, 개인 사유지에 요 공간을 이렇게 빌려주는 거예요. 오늘 또 여기서 이제 전세 차박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좌식 모드가 아닌 그냥 여기서 이따 비 올 수가 있어갖고 그냥 바로 그냥 의자 피고 할 거여가지고 바닥 공사를 안 해도 되는 게 저희가 이제 인조 단지가 깔려 있어갖고 여기서 우리 그냥 있으려고요. 자, 이렇게 대충 세팅 해놨어요. 아, 이제 패니터를 해야겠네. 패니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친일 패니터를 대여해왔어요. 친일 패니터 900 사이즈. 와, 이것도 엄청 따뜻합니다. 이게 당근마켓에서 검색하니까 우리 동네에 이제 패니터를 개인분들이 이제 안 쓰니까 1박 2박 만원 2만원 했고 싸게 대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는 신일거 900짜리인데 2박에 2만원 해가지고 저희 동네에서 제가 어제 가는 길에 대여를 했어요. 아니, 지금 패니터를 총 3번을 대여했어요. 오늘 2만원, 저번에 그 천왕산 2만원, 염천 전 35,000원.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곰마 사줘. 이거 말고 흰 색깔로 이쁜 거 많아. 사줘. 그리고 보면은 여기 뒤에 화장실이 있어서 여기 화장실이 있어서 화장실 사용하면 되고요. 여기 보면 여기서 설거지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은 안 나오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고 집에 가서 다 씻고 해야죠 뭐. 여기 우리 살림 차렸습니다. 여기 멍멍이도 있어서 좋아요. 근데 이거는 안 먹어봐. 다 먹은 거야. 그치? 멍멍아, 우리 산책 갔다 올게. 근데 어디로 지나가야 돼? 응, 여기 지나가야 돼. 가봐. 가봐. 잘 가. 해파이도 있다. 아니야, 여기는 바다가 아니고 이건 바다랑 다른 호수라는 거야. 호수. 나 여기. 호수랑 바다랑은 달라. 나 여기 들어가고. 들어갈래? 들어가봐. 아빠는 같이. 아니, 난 못 들어가겠어. 방금 여기 푼다. 빠지잖아요. 빠지나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가서 나서 알아보지 맞다. 득음하는 거야? 이야. 잡았다. 요놈 잡았다. 요놈 잡았다.
잡는다. 너 잡히면 얄짤 없어 너. 오, 좋아. 야, 축구 해야겠는데? 어, 좋았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숨었니? 찾는다. 여기 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응, 찾는다. 어디 있지? 우리 엄마 어디 갔지? 갖고 오겠다. 자, 이제 밥 먹자. 밥 먹을 준비하자. 자, 오늘 저녁은 백년밥상의 속 백년밥상이에요. 뭐라고? 백년밥상. 그래, 백년밥상. 속꼬리 수육 밀키트입니다. 오늘은 보면은 역시나 이렇게 소분 포장이 다 돼 있어서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엄청 쉽습니다. 이 상태로 빌고서 비비면은 따로 접시를 안 사용해도 돼. 나 볼 같은 게 없을 때. 볼 같은 거 뭐 없을 때 이렇게만 해도 이게 충분히 비벼지더라고. 저번에 우리 그렇게 먹었잖아. 겉절이. 이번에는 명란구이 밀키트. 아, 요것도 명란구이 잘 맞았습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나와서 칼질을 얼마 만에 주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해요? 엄마가 지금 어디 가서 하는지 안 보이세요? 엄마 어디 가서 해요? 꼬리찜. 와. 엄마 또 플래팅은 좀 이상하지만 원래 플래팅 못해. 그럼 뭐야? 먹을게. 신기한 맛이네. 우와. 자, 이제 먹어보자. 밥인만 먹어? 아까 남은 거 같은데 밥. 진짜 맛있지? 국물 조금만 넣어야 된다니까. 간 완전 대박이잖아.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나 먹어서 어떻게 나. 남의 집에 지금 잠깐 들어. 남의 집 아파트 전원주택 안에 1층에 이 마당에서 우리가 이렇게 놀고 막 하는 것 같아. 우리밖에 없는 공간에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캠지기 어플을 그쪽에 있는 장소를 많이 이용하는 게 그쪽 장소는 아직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캠지기로 갔을 때 다 지금 계속 전세 차박이었지 지금. 그래서 이번에도 참 좋은 곳 여기 와가지고 잘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아귀포도 있어, 아귀포. 맛있겠다. 깔맞춤이지? 주황색 깔맞춤. 맛있어. 짠! 짠! 와, 먹다 보니까 이제 어두워졌어요. 깜깜해졌네.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밤에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어닝 텐트를 걷고 우리 이제 캠핑카 안에서 좀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어닝 텐트 있어야겠네. 되게 밝다. 우리 왜 저번에도 안 썼지, 어닝 등을? 맞아, 그때도 썼는데. 맞아, 맞아. 아니, 사실은 가을 지나고 나서부터 계속 썼어도 됐었어, 이거 칠 때마다. 맞아. 우리 왜 맨날 바보같이 그랬지? 막 충전해서 쓰고 이랬지? 이렇게 키니까 이렇게 밝네요. 몰랐네. 어닝등은 거의 쓰질 않았었는데. 아니,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고 있어갖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텐트 안에서 좀 있으려고. 고요합니다. 고요해.
아까 그 하나로마트에서 산 아기포예요. 아기포. 진짜 어떠세요? 집중하는 오두바. 공부를 그렇게 나 공부를 앞으로. 내가 오늘 낮잠을 안 잤으니까 오늘도 빨리 재우고 넷플릭스나 아니면 뭐 하나 봐야겠다, 그지? 너는 곧 잠이 들 것이다. 잠이 들 것이다. 예! 오늘 작품은 인생은 아름다웁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이거 보고 잘게요. 어머, 무슨 감성이야? 정리를 하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아빠 또 역할을 해. 역할극 놀이 하자고? 응. 집에 가서 하자. 집에 가야지 이제 우리. 자 이제 우리 갑니다. 썸네일 사진 하나 찍고 가겠습니다. 그럼 안녕 해줘. 안녕. 타이거 이사가족의 물병치기. 두 번만 했지.